수렵재. 뭘 것 같아요? 이런 거. 수렵. 잡고 활 쏘고. 네, 그렇죠. 잡는 거요. 바로 고구려의 낙랑 언덕에서 매년 3월 3일에 열리는 사냥 대회였습니다. 숲에서 사슴과 멧돼지 같은 동물을 사냥한 다음에 하늘, 산, 강에 제사를 지냈지요. 이 행사엔 왕의 정예 부대를 비롯해서 여러 신료와 오부의 병사들, 군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왕이 참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의 뛰어난 무사들은 다 저기 행사에 참여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군술 또는 말타기 이런 능력들을 이제 보이면 왕의 눈에 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수렵 행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재 등용의 그런 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무장들 다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눈에 좀 띄어야겠다. 기회다. 그렇죠. 제일 많은 사냥감 잡아서 왕의 눈에 기패고 준다. 이렇게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호각 소리와 함께 드디어 사냥 대회가 시작됩니다. 아, 무장들이 말을 타고요. 사냥감을 향해 활시위를 당해서 그때 왕은 물론이고 모든 병사의 이목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응? 고구려에서 내로라는 무장들이 모두 모인 사냥대회에서 훌륭한 무예 솜씨를 지닌 무장이 대성처럼 등장한 겁니다. 참석자 가운데 누구보다 앞서 달리던 그는요, 가장 많은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평온왕은 서둘러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저 훌륭한 무사를 내 앞으로 불러오라. 그리고 자신 앞에 선 늠름한 무사에게 평온왕은 친히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무사의 답변을 들은 왕은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설마. 제 이름은 온달이라 하옵니다. 야! 온달? 자, 여러분, 평온왕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잠깐만. 아니, 바보 온달이 어떻게 됐지? 유명하니까 동명이인인가? 정말 눈앞에 서 있는 위풍당당한 무사가 바보 온달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아무 재주도 없이 구걸 하면서 살던 온달이었잖아요. 네.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온달이 어떻게 고구려 최강 무장을 제치고 훌륭한 무예를 뽐낼 수 있었을까요? 이 뒤에는요, 평강공주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극진한 내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 수렵재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갑자기 돈을 떡 주어주더니 말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온달은 당장 그럼 시장에 다녀오겠소 라며 채비했죠. 그런데 평강공주가 돌아섰던 온달의 소매뿌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평강공주는 꼭 이곳에서 말을 사라고 당부합니다. 어딜까요? 구경목장. 뭔가 나라에서 키우는 말들. 맞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말 목장입니다. 구경목장에서는요, 혈통 좋고 우수한 군말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온달은요, 이 구경목장에서 병색이 짙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쇠약한 말을 고르네요. 왜 그랬을까?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바로 평강공주가 꼭 구경목장에서 말을 사되 반드시 병들고 쇠약한 말을 사오라고 시켰거든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경목장에서는 기르던 말이 병이 들면 치료하지 않고 잔마로 따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잔마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만약 이 잔마를 사서 건강을 회복시킨다면 어떨까요? 남는 장사. 금세 기량을 회복해서 웬만한 말보다 좋은 명마로 길러낼 수 있었겠죠. 왜냐면 정말 좋은 명마는 너무 비싸거든요. 온달은요, 평강공주가 시키는 대로
쇠약한 말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평강공주는요 성심성의껏 말을 돌봤고요. 말은 곧 살이 찌고 튼튼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됐다고 생각한 평강공주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훌륭한 장군이 되려면요 글도 알아야 하고 병법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평강공주 어떻게 했을까요? 아, 당시 고구려에는요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경당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무사를 꿈꾸는 평민들은요 경당에 모여서 밤낮으로 책을 읽고 무예를 연마했다고 합니다. 평강공주도 온달을 경당에 보내서 글을 배우게 하고 무예를 갈고 닦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궁궐에서 평강공주 본인이 보고 배웠던 것들도 온달에게 아낌없이 전수했을 겁니다. 칼은 더 높게, 어깨 펴고, 무릎 굽히고, 뒷다리 펴고, 이 시선으로 검끝에 집중해. 자, 그렇게 평강공주의 내조 덕분에 밥 온달은 훌륭한 무장으로 탄생했던 겁니다. 이거 드라마다 이것도. 네. 그리고 평온왕은요 수렵 행사에서 성공적인 내비를 치른 온달과 평강공주를 왕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평민이었던 온달을 고구려의 무장으로 임명하죠. 조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수렵자 1등이니까. 그죠? 그동안 바보라고 손가락질받던 온달이 왕실의 일원이자 왕의 측근이 된 상황. 이때 온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은 아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평강공주한테 진짜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에 대한 존경심도 엄청 생기고 뭐 아내가 살았던 그런 데 보면은 와 아내는 진짜 우리 집 와서 많이 고생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후 온달이 두 팔 걷고 자신을 도와준 아내 평강공주 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떠난다? 왜 떠난지 갑자기? 왜냐? 고구려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후주 무제가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후주는 당시 대륙에서 힘을 키워 급부상한 북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후주의 침략으로 맞닥뜨린 국가 위기 상황. 이때 평온왕은 전쟁터에 갈 인물로 이 사람을 콕 집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온달. 온달. 맞습니다. 사위 온달입니다. 평강공주는 가슴 한편으로 혹시나 남편이 전쟁터에서 다치진 않을까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간 만큼 온달이 용감하게 적군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돌아오길 바랐겠죠. 자, 그렇게 온달은 후주의 침략을 막고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경양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온달의 장인 평원왕도 온달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습니다. 교수님, 그럼 왕도 전쟁터에 가서 함께 싸우나요? 예, 삼국시대에는 국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는 것이 자주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예를 들어본다면 광개토왕도 원정을 나갈 때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갔고요. 더욱 평원왕은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담력이 있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탁월했다라고 하니까 평원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고구려군은요 드넓은 벌판 위에서 후주의 군대와 대치했죠. 이때 온달은 위풍당당하게 고구려 군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전쟁을 알리는 불필이 소리가 울리자 온달은 주저하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말을 달려 적진으로 향합니다. 선봉에선 온달은 맹렬한 기세로 수십 명을 빼앗습니다. 온달의 기세, 후주의 군대는 전열이 무너졌고요. 고구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쉼없이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고구려는 후주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와.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 온달에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투에서 온달의 용맹한 모습을 똑똑히 본 평원왕이 수많은 신하와 군사들 앞에서 온달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기뻐하며 이 사람이 바로 내 사위다 라고 하였다. 온달이 후주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후 평원왕이 처음으로 온달을 자신의 사위다 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인정을 받았네요, 드디어. 드디어, 네. 네. 벽장의 기가 거척이나 되던가. 토끼는 저랑 비슷한데, 토끼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한번 휘두를 때마다 바람이 싹 하고 휘날리는데 와. 예끼 사람, 두마가 아니라 허풍쟁이가 궁에 돌아왔구만. 아유, 허풍이 아닙니다, 수랑님. 결국 고구려의 대표 바보라고 불리던 온달이 당당하게 왕의 사위로 인정받고 고구려의 영웅으로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아... 자, 이렇게 고구려의 전쟁 영웅이 된 온달! 자, 그런데요. 온달이 어찌나 대단한 실력을 뽐냈던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이건 뭘까요? 흔들바위 같은 느낌이에요. 돌을 민 건가요? 이거는 충주에 있는 온달의 공깃돌입니다. 공깃돌이요? 전쟁 전에 온달이 이 돌로 군사들과 공기놀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 네? 아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되네. 그만. 아, 이거는 이제 과장됐다. 이거 아장나요, 손. 책받침처럼 소가 얇아져요. 근데 교수님, 이 온달에 대한 이런 설화가 전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마 저런 그 지역의 전승들은 온달이 싸웠던 그 당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 온달 캐릭터가 아주 대단히 매력적이잖아요. 후대에 백성들에 의해서 입과 입 속에서 더 풍성하게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전승되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 시장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했는데.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누굴 만났어? 아, 그 평강공주. 참 이해. 그렇죠. 온달은요, 평강공주와의 그 첫 만남에서 평강공주 혹시 귀신 아니야? 의심했잖아요. 그죠? 인생 역전에 성공한 온달은요, 와, 이 정말 평강공주와 결혼하기 잘했다. 평강공주 내 인생의 은인이다! 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맞아요. 그리고 평강공주도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기도 어쨌든 진짜 고생하면서 그렇죠. 키워낸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너무 뿌듯하죠. 평강공주 역시 자신의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준 남편 온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렇게 온달이 위풍당당한 고구려의 장군으로 거듭나고 1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590년 10월 어느 날 온달과 평강공주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평원왕이 세상을 끌고 만 겁니다. 이때 온달과 평강공주의 마음은 이게 어땠을까요? 너무 이뻐했을 텐데. 그렇죠. 엄청 든든한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예. 온달과 평강공주의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을 겁니다. 이후 고구려는요, 새롭게 제26대 왕 영양왕이 즉위합니다. 영양왕도 평원왕처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고구려를 다스렸죠. 그런데 영양왕이 즉위하고 얼마 후 온달이 갑자기 고구려 평양성을 떠나겠다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온달이 폭탄 선언을 한 이유,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신라가 우리 한복 지역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으니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주신다면 한번 가서 반드시 우리의 땅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오. 온달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찾기 위해 신라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뭘 되찾아오겠다는 걸까요? 한강. 아, 맞아. 뺏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551년 신라와 백제 연합에게 빼앗겼던 바로 한강 북쪽의 땅을 말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온달은 왜 갑자기 그 한강의 북쪽 지역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온달과 고구려 사람들은 과거 광개토왕 장소왕 때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주하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북쪽에 있던 돌궐과 당시 고구려는 교류를 통해서 서북쪽의 경계선, 북방 경계선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온달에게 한북 지역에 과거 신라 땅에 뺏겼던 고구려 지역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그리워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북방은 안정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때 신라에게 뺏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이 가장 적기였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게 출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온달은요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계리편 중령의 서쪽 지역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 아... 자, 이 계리편과 중령의 서쪽 지역은 어디냐면요. 넓게 보면 지금의 충주 미릉리 사직길 부근과 단양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보다 그 밑에까지 그렇죠, 그렇죠. 찾아온다는 거네요. 옛날에 그 고구려가 거기 내려갔었거든요. 예.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겠죠. 온달과 고구려군의 늠름한 모습에 출병식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환호했을 겁니다. 신라 정벌을 목표로 한 온달의 군대는요 무서운 기세로 남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철벽 같은 성벽을 두른 한 산성 앞에서 신라군과 마주합니다. 온달이 도착한 곳은 바로 아단성. 살려고 왔느냐? 이겼어! 지면 죽을 것인가? 이겨서 살겠습니다! 고구려의 용사들이여! 진군하자! 그런데 하늘을 찌르는 온달의 기세만큼 신라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산성 위에 신라군은요 고구려군의 진군을 한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성 아래 고구려군이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공방전. 그리고 잠시 후 신라와 고구려의 전투는 끝이 납니다.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했으면 좋겠어요. 승! 보시죠. 온달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쓰러져 죽었다. 네? 아니 이렇게 이 한 줄만 남기고 그냥. 온달이 정확히 조준한 화살이 아닌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 겁니다. 갑작스런 온달의 죽음에 고구려 군사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끝난 줄 몰랐어요. 평강공주 어떡해. 그런데 차갑게 식은 온달의 시신을 관에 넣고 이제 관을 들고 옮기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보시죠. 온달을 장사 지내고자 했지만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온달의 관이 땅에 철썩 붙은 듯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명의 장수가 관을 밀어도 보고 막 들어도 보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구려 군사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온달의 사망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가 전쟁터로 왔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이제 떠나셔야지요, 장군. 고구려 땅에 나신 몸, 이제 고구려의 하늘로 가실 때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미련을 버리고 떠나십시오. 제가 배웅해 드리겠나이다, 장군.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죽음과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돌아가시지요. 라고 하자 드디어 관을 들어 묻을 수 있었다. 전쟁터로 떠나기 전 온달은 한복당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평양에서 전쟁터까지 밤낮 없이 달려온 평강공주가 그런 온달의 마음을 달래줬기 때문에 관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동화 같은 이 이야기는요, 삼국사기 열전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 결정되었으니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